109개 협동조합의 장을 뽑는 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면서 당선자 확정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룡 기자, 자세한 개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도내 15개 시군구 개표소에서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독 입후보에 무투표로 당선된 19개 조합을 제외한 90개 조합에서 오늘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현재 3분의 2인 60개 이상의 조합에서 개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무투표 조합을 포함하면 70% 이상에서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 셈입니다. 전주농협 이민규, 전주 김제완주축협 김창수 등 현 조합장이 연임을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조합별 개표 상황과 당락 여부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 투표율이 81.2%를 기록해 4년 전 1차 동시조합장 선거 때보다 투표 참가가 0.8% 늘었습니다. 그만큼 조합의 운영과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선거운동 기간이 2주 정도로 매우 짧고 토론회나 정책 발표가 법제화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 아니냐는 지적도 컸습니다. 또 지금까지 금품 향응 제공 등으로 46건에 관련자 64명이 신고 또는 적발돼 여전히 돈 선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